안녕하세요. 웃음건축 송재원입니다. 이제 이어서 안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방에서도 크게 포인트가 되는 구간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크게 네 가지 섹션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현재 침실 구간인데요. 기존에 있던 평면 구조를 완벽하게 바꿔서 들어와서 안쪽 구간에 좀 더 아늑한 공간에 침실을 배치를 했습니다. 침실 벽체의 경우는 아트월로 구성을 해서 상하부의 느낌을 좀 다르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상부의 경우는 템바보드라고 하는 볼륨이 있는 재질로 상부는 디자인을 하고 또 하부의 경우는 조금 더 매트하지만 중간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시트지로 감아줘서 전체적인 그 화이트의 느낌이지만 덩어리진 느낌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상부에서는 살짝의 두께감 있는 고구찌라고 하는 이 면을 살짝 빼줘서 어떤 전체적인 그 벽체 하나를 다 디자인을 깔끔하게 빼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전체적인 마감에서 저희가 화이트를 지향을 했지만 그 화이트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어떤 패턴 하부와 중간과 상부의 디자인을 다르게 해서 느낌을 만들어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 마감에서 조금 더 신경 썼던 부분은 상부의 경우는 보통 몰딩이 들어가는데 보시다시피 상부엔 몰딩이 없이 살짝 그 팀바보드를 띄워서 도배지가 안으로 들어가게끔 계획을 했었고요. 벽체의 경우는 벽지와 시트지가 만나는 구간도 안쪽에 매지를 좀 더 잡아서 도배지들이 다 안으로 태워질 수 있게끔 마감을 했습니다. 이 면 하나만 작업을 하는 데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신경 썼다는 걸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왼쪽 부분인데요. 발코니 확장을 진행하지 않고 이번에는 발코니의 폴딩 도어로 진행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결로나 단열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실 것 같아서 이번에는 폴딩 도어 자체를 단열 폴딩 도어로 제안을 했습니다. 폴딩 도어 역할도 하면서 실제로 단열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신 단점은 바 두께가 조금 두꺼워서 덩어리진 느낌이 들 수가 있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이제 겨울에 추울 때는 닫아 놓겠지만 여름, 봄, 가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열어 놓을 거기 때문에 그거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그래도 한 번씩 설치하시는데 부담감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발코니의 경우는 보통 바닥에 타일 마감을 하는데 작은 쪽 타일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마감을 해서 이 마감이 전체적인 벽체까지 같이 다 태워서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 공간 자체가 조금은 카페 같은 느낌이 난다는 것을 영상에서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고객님께서는 이제 왼쪽에서 침실로 사용하시면서 이 발코니 구간에는 약간 카페 느낌처럼 간단한 차 한 잔 마시면서 독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쓰고 싶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같이 조금 전에 영상에서도 보여주셨겠지만 바깥쪽 조경 뷰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 뷰를 어느 정도 만끽하면서 거주하시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드레스룸에 대한 부분인데요. 드레스룸의 경우는 기존에 이제 드레스룸이 안쪽에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새로 신규로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관에서 들어왔을 때 드레스룸이 보이지 않게끔 벽체가 구성이 되고 또 침대 부분이 온전히 벽체가 구성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관 출입구 부분과 이쪽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냈던 거는 이제 사선으로 출입구를 내는 것으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사선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안에는 이제 D자형 시스템장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스템장은 사용성이 좋기 때문에 뭐 높낮이 조절이나 또 상부 끝부분이나 하부까지도 전체 수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성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전체 다 시스템장으로 가진 않고 이곳에서 화장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장이 끝나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화장대를 구성을 해서 이거는 이제 제작하지 않고 기성제를 저희가 구입을 해서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서 있었던 이 공간에는 추후에 스타일러가 들어올 예정이라서 스타일러 들어갈 공간은 지금 현재 비워놓은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욕실이 있는데요. 욕실의 경우는 크게 이 아파트를 이제 사실 분들이면 좀 고민해 보실 부분이긴 한데 기존에 이제 스타일러가 들어갈 공간에 이제 출입구였거든요. 근데 그 출입구를 오른쪽으로 바꿨습니다. 당연히 벽체에 대한 부분은 내력벽 여부 다 체크를 해서 비내력벽인 거 판단을 하고 기존의 벽체는 맞고 이 오른쪽에 있는 벽을 철거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이걸 바꾸게 된 계기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온전한 드레스룸을 구성하기 위한 요소도 있었고요. 욕실에서 안방 욕실에서 꼭 욕조를 넣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욕조를 설치를 했습니다. 예, 근데 실제로 수건 거리가 현재 위치되어 있는 이곳이 원래 도어였습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지금 현재 세면대가 있는
이쪽 면이 샤워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샤워실에 욕조를 설치할 수가 없고 하더라도 반신욕기 정도밖에 설치가 안 되는 작은 위치다 보니까 욕조를 꼭 설치하겠다는 이유에서 기존에 조금 넓은 공간, 그러니까 세면기를 좀 넓은 공간에서 사용하셨더라고요. 기존에 그 샤워기에 설치되어 있는 데가 세면대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 위치의 앞쪽을 활용하는 공간 계획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보시다시피 이쪽에 욕조 계획을 했고요. 도리어 샤워 공간이었던 공간을 작은 세면대로 설치를 해서 이 도어가 열리는데도 문제가 없게끔 컴팩트하게 계획을 해서 세면대와 변기, 욕조까지 전체 다 구성을 가져갔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공간이 좀 좁을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포인트 되는 타일을 벽체에다 이렇게 좀 작은 쪽 타일인데 실제로는 이게 좀 큰 타일이거든요. 원래 원장은 그 타일로 시공을 해서 공간의 전체적인 좀 디자인적인 부분도 같이 잡아갔고요. 이번에 이제 새로 사용을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변기 제품인데요. 아쿠아 세라믹이라고 해서 이번에 나온 아쿠아 세라믹이라고 한 제품은 이제 물때 고착이나 얼룩, 세균 오염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방지해 준다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부뿐만 아니라 그 안쪽에도 그 보통 물 내리고 나면 때가 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많이 방지해 준다라고 합니다. 이거 자체가 실제 100년 이상 유지된다라고 해서 보시면 스티커에도 100 years clean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요즘 고객님들께서 많이 원하시기도 하고 실제 또 아무래도 한번 공사하면 오래 사용할 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케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욕조 외부에도 물 빠지는 구간이 있어야 되는데 보시면은 앞쪽에 가지런하게 물 빠지는 구간을 잡아놨고요. 또 욕조는 이제 한 사람 정도가 충분히 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면서 뒤쪽에는 샴푸 같은 걸 좀 수납할 수 있는 선반 개념으로 공간 쓸 수 있게끔 만들어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욕조를 들어가더라도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들어가시기 때문에 상부 쪽도 역시 수납 공간을 2단 수건 거리를 계획을 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안방 부분에 대한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촬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